한때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떠난 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으나 타락하여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떠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배신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언론과 매스컴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철학과 비전이 내게 맞지 않고 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옮길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주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었으나 타락하여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처음으로 사용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1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난 결과가 뭐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다가 IAN, 이안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추가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에 그 바나바와 바울, 그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예수를 꼭 빼닮은 작은 예수가 됐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들을 딱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축제가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축제가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일절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만나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있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작은 예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멸과 조롱의 이름이었어요.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놈들은 말이야,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 거야? 아니, 이런 세계적인 도시에 왔으면은 이 도시의 문화에 맞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세상 살 줄도 모르는 시골뜨기들, 저런 바보 같은 집단,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예. 이 바울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립바 왕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책망해요. 책망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조롱이 섞인 말이었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 어르신들 알 텐데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질, 독특한 습관, 행동 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그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여러분 다 같이 반응을 해주세요. 예. 욕심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욕심쟁이. 자, 심술을 잘 부리는 사람을 심술쟁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 겁이 많은 사람을 겁쟁이. 허풍이 많은 사람을 허풍쟁이. 또 여러분, 막치라고 해서요, 아무렇게나 만든 품질이 낮은 물건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라고 그런대요. 이 멋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좀 경멸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라는 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에 빠진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예수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때에 이 이름은 굉장히 경멸과 조롱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것으로 고난받는 것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영광으로 생각하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안디옥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용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뭐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디옥교회 성도인데요. 다음부터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모태신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은 지 길어야 1년이고 짧게는 6개월짜리 예수 믿은 지 6개월 1년밖에 되지 않은 완전히 초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권세와 쾌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선생님, 교수님, 진짜 교수님은, 진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네요. 크리스찬이시네요.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주고 인정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여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정말 엄마는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스스로 I am Christian,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You are Christian,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볼 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I am 크리스찬? 내가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You are 크리스찬,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게 되면 뭘 생각하냐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먹을 때마다 식기도 잘하고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식기도 잘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것만을 가지고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은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제가 쓰는 글이고요. 뒤에 것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 가운데서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식기도 잘하고 교회 한번 나오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덧붙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로 합니까? 여가생활로 합니까? 그러니까 뭐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예, 날씨 좋으면 나오고, 예, 날씨 굳으면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002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형무소에서 연쇄 살인범인 한 여성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여자의 살인 수법은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정심이 많은 중년 남자들이 그를 돕겠다고 차를 세우고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유혹을 해요. 창녀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남자를 유혹해서는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척 하다가 총을 꺼내서 그 남자를 쏴주겠어요. 24살부터 10년 동안 7명을 그렇게 처참하게 쏴주겠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돼서 12년 동안 재판을 받은 후에 46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 여자는 자신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자기 몸속에는 증오심이 들끓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다시금 살인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아이린입니다. 이 아이린의 이름의 뜻은 평화잖아요.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라는 자신의 이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없어요. 꽃 중에 백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합은 꽃 중에 순결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이 백합화로 비유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 예. 그런데요, 이렇게 순결을 상징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 백합이 썩을 때는 가장 악취가 나는 꽃이라는 거예요. 가장 악취를 내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이런 이중적인 삶, 반쪽짜리 인생을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트루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 여러분 참 너무나 찔리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자들처럼 살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인 삶, 여러분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고난을 피하여 살 수는 있겠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가난해도 힘들어도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대합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